애초에 정치판이 쓰레기통이고 정치인은 쓰레기들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건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 박테리아 수준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지라 도저하고 맑고 올곧은 영혼의 소유자인 저 김수영은 도저히 이 세균 덩어리들과 더는 얼굴도 맞대기 싫다. 겁니다. 김수용 의원, 어느 당이에요? 우리 대한국당 맞아요? 현재 우리 대한국당에서 제시한 경제 민주화 정책으론 경제로 집중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아유, 자기 편도 인정하잖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그렇다고 야당 측 대안도 완전한 거 아닙니다. 많은 진정성이 있다 치고. 근데 그걸 실현할 현실적 방안이 아직 미완이지 않습니까? 어, 봐요. 아직 미완이래잖아요. 아니, 근데 진정성은 야당에만 있나? 아니, 현실적인 방안이야 진정성 있으면 만들어진 거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까부터? 우리 말이 맞댔다, 안 맞댔다. 이거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리 다 벗어버리고 정책 교환을 통해서. 자, 말은 참 번들르르해요. 그런데 어디 현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아니, 왜 맨날 혼자만 잘났다고 튀려고 그래? 김 의원, 아, 진짜 엑스맨이야? 위장 입당했어요? 대한국당 김수영 의원님께 질문할게요. 참고로 저는 김수영 의원님의 대학교과 후배입니다. 사실 저 선배님 자랑스러워 했었거든요. 판사 시절에 몇몇 진보적 판결도 내렸고 강남 좌파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었는데 근데 갑자기 보수당인 대한국당에 입당하셔서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인 건 알지만 도대체 왜 대한국당에 입당하셨는지 선배님의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신뢰인 줄 알고 하는 신뢰는 신뢰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그리고 전 무례한 데다가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엔 대답 안 합니다. 이쯤에서 답변해 주죠. 강남 좌파냐고요? 우파냐고요? 왔다 갔다 팝니다. 네, 대학 후배라고 그랬나? 그럼 머리가 꽤 좋아야 될 텐데. 뭐 공부하는 머리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별개니까. 나도 하나 묻죠. IQ 두 자리입니까? 아님 생명이에요? OX밖에 몰라요? 세상이 온통 흑백 딱 두 가지로만 보입니까? 세상이 오른쪽 왼쪽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앞 뒤도 있어! 왜 대한국당에 갔냐고 그랬죠? 하는 짓들 보세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이 한심하고 질 나쁘고 멍청하지 않습니까? 진보개혁 세력이요? 네, 어느 지점 훌륭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과도한 인정투쟁, 무조건 자기들만 옳고 맞는 도덕적 우월감, 훌륭한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잣잔소 태풍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자기들끼리 미쳐서 싸워대고 제 눈엔요 이 두 눈에 시뻘겋게 핏발이 선 마귀 할멈들처럼 보입니다. 그럼 대기 보수 꼴통이라고 부르는 대한국당은 훌륭하냐? 폭력의 기회주의, 국회 파행, 온갖 편법, 부정, 부패, 비리! 국민을 위한 정치한답시고 자기들 밥그릇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런 주제에 하루가 멀다 하고 편가르기 하면서 지들만 옳다고 싸우대요! 근데! 이런 정치인들 뽑은 게 누굽니까? 멍청한 국민들입니다! 정치인 욕하면서 국민들 역시 세례가리처럼 흑백 논리 이분법에 사로잡혀서 친구 아니면 적이잖아요. 내 색깔이요. 말했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판이다. 정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보수였다 진보였답니다. 그게 틀린 겁니까? 틀렸으면 색깔 갖고 당적 갖고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한 행동 갖고 정당히 비판하세요. 비판으로도 안 되면 나중에 투표로 응징하세요. 틀린 걸 욕하지, 나와 다른 걸 욕하지 말라 이겁니다. 생각이 다른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게 부끄럽고 멍청한 겁니다! 입 다물고 아무 말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마.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계획대로 된 거야. 계획이요? 아까 그 망원이 다 계획이었다고요? 그래. 뭐, 망원? 의원직 사퇴한다, 나. 사퇴할 작정이었어. 야, 미쳤어! 사퇴한다고요? 아휴, 내가 선배 사고칠 줄 알았지. 기억나? 판사 관두고 정치 입문할 때 했던 말. 근데 왜 대항부장이야? 똥물이나 구정물이나 뭐. 그럼 선배는 뭔데? 나? 맑고 깨끗한 새물이지. 내가 싹 정화시켜주겠어. 정화 실패한 거네? 내가 정화시키기엔 물이 너무 더러워. 능력 부족이란 소리네. 세워라, 상주야. 손. 섹시하다 선배. 반했어. 젠틀하게까지 하지. 차라리 잘 됐어. 다 때려치고 나한테 장가 와라 선배.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나 부장 거 알지? 아 잠깐. 빨리 출발해.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언론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법 직권 상정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감지되면서 이곳 국회의사당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들 기능 꽉 맞고 입만 여는데 타협은 무슨 타협이요? 어? 상습적 국회 파괴 행위로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측하고는 타협이고 그런 거 뭐 없어요. 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표결 해봐야지. 아,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민생 현안에는 관심도 없고 날치기만 고집하는 이런 무능하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법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이대로 날치기 폭거를 강행한다면 우리 야당연합은 이를 민주주의 사망으로 받아들이고 전쟁도 불사할 걸 선포합니다. 여당의 폭거에 결사항전에 그만하세요. 어, 김 기자님! 사람 말 시켜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막 결사항전 한다 참... 대한민국 김수영 말은 못 들었어요? 지물을 먹어 마귀 알몸 그랬다는데! 미안! 누가 뭐라 그랬다고요? 보수당도 까고 진보당도 까고 국민도 까고 김수영 자기만 빼고 다 깠다고 모두 까기란 별명을 붙여줬네요, 영감님. 뭔 까기요? 누가 그딴 말 같지 않은 소리랍니까? 아, 네티즌들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아, 뭐 호두 까기 인형 패러디 같은데요? 부연 설명 안 해주셔도 다 압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지도가 확 올라가셨어요. 축하는 무슨... 저 놀리세요? 아,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제가 좀 심한 말은 거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로 응징하라고? 지금 당장 응징하겠다. 백가죽 조심해라. 칼침 놓는다. 영혼의 아구창을 닫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말들이네요. 밤길 조심하셔야겠어요, 영감님. 그게 거르신 겁니까? 들어가세요. 아, 참. 그리고 당에서 호출인데요? 안 할 리가 없죠. 문책 당하셔야지 또. 우리 영감님 행보는 하극상회라기보다 쿠데타에 가깝죠. 지금 이 양반들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상명하복이고 계급 있습니까? 그거 다 쿠데타예요, 쿠데타. 뭐야 이 인간? 글쎄요? 뭘까요? 아니 이 미친 인간 이 미친 소리 뭐예요? 눈에 핏발선 마귀 알몸? 아, 진보당이면 우리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이 달랑 의원이라고는 고의원님이나 나랑 둘 뿐인데 이거 우리 말하는 거 맞죠? 지금 노 의원님 눈에 핏발 쏜 거 보니까 맞는 것도 같네요. 정보 자관님.
그러니까 열내지 마세요. 그냥 한 그릇 두 그릇 흘리세요. 아니요. 내가 국회 들어와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당하고 참아주면 속았고 무능해서 그런 줄 안단 거예요.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자 듬뿍 쳐서. 그거 대왕딴 논리예요. 괴물이랑 싸우려면 나도 괴물이... 나도 괴물 됐어요?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다 그럼. 화내실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태를 만드는 인간들 상대로 신사적일 순 없잖아요. 보좌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스펙이 좀 빵빵합니다. 채용하셔도 손해는 안 날 거예요. 그때 잘라버릴 걸. 지금도 안 늦었지? 조만간 자를 거예요. 취업자리 알아보세요. 신문에 제보해야겠네요. 비정규직 및 불법 해고당한 노동자 위해 싸우는 노민영 대표님이 불법 해고한다고. 농담 아니거든요. 저도 농담 아닙니다. 근데 겉보다 오늘 토론 주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날치기 전국 플러스 대한국당 김수용 의원 발언에 대한 코멘트 요구할 텐데. 그 김수용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런 또라이한텐 또라이 정신으로 맞서면 돼요. 감정의 감정으로 분노의 분노로 맞서지 마. 분노하지 말란 게 아니야. 잘 조절하라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네 시야가 흐려지게 돼. 늦겠어요. 그럼 출격하시죠, 영감님. 그 영감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요. 예, 영감님. 이 표현의 자유 따위는 옹호하지 말았어야 돼. 어? 그딴 자유 누릴 권리 없는 놈들이야, 니들은.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앞에서 덤벼. 나 검도 4단의 전국 검도왕 대회 우승자거든? 덤벼. SBC 라디오 시사전망대 틀어보세요. 어디서 명령이야? 물론 저도 김수영 의원 발언 들었습니다. 듣긴 했는데 믿기진 않았죠. 이게 과연 정치인이 할 발언인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랬습니다. 뭐야 저건 또? 누군데 넌?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후지면 인격도 후지죠. 난 옳은 말만 했고 고로 내 인격은 아주 옳아. 질문자를 향해 IQ 두 자리니 생맹이니 소수자 차별적인 데다가 인격 모독적 발언. 먼저 무례하고 인격 모독적 질문을 했잖아. 그건 왜 빼먹지? 국민한테 세대 가리니 멍청하다느니 촌스럽다느니 막말에 발언 전반에 헷갈린 오만과 독선. 오만은 뭐 살짝 인정해주지. 한마디로 후지입니다. 그건 인정 못해! 물론 김수영 의원 발언에 순간 지점도 있습니다. 진보에 대한 비판도 일정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뻥치지 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가만 보면 자기 비판은 없어요. 남만 비난합니다. 먼저 자신이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수영 의원 발언이 100번 옳다 쳐도 누가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난 아니거든. 댁들이거든요. 지금껏 정권 잡고 이 나라 운영해온 댁들이 가장 큰 원흉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적 불명, 은하계 불명, 시퍼런 우주괴물님들, 제발 우리 같이 정신 좀 차리고 인간 좀 되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니들 별로 돌아가 주시든가요. 이게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그들이 자란 뒤에도 어떻게 예술가로 남아있을 것이냐다. 피카소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였습니다. 한때 예술가였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최장 노동시간 1위, 저임금 노동자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저출산 1위. 굳이 이런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불안하고 아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걸. 노후가 불안하고 생계가 불안하고 취업이 불안하고 일터에서 내몰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희생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우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삶은 나아져야만 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그 믿음을 위해 저희는 싸우고 있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변화는, 가능성은 행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원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삶은 나아져야만 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닭살이야, 오그라들어. 손자병법 제6개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서쪽에서 공격한다. 뭐야, 유인책과 연막술을 쓰자 이거야? 마침 그 김수영 의원의 독설이 국민이고 언론이고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걸 빌미로 파일을 하고 거짓 정보로 교란시킨 후 가짜 미끼를 물리해서 거사를 이룬다, 그겁니다. 왜? 협상을 원한다고? 아니, 이건 또 무슨 꼼수인 거예요?